자, 이제 33쪽 대학 장구 대전 이렇게 가봅니다.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정자발 대학은 공시지유 서이 초학입 덕지문야란 어금의 가견 고인 이학차제자는 톡뇌차편지 존이요 이똔맹이 차지하님 학자 필유시하거니면 즉서호 기불차의리라. 거기까지만 띄어서 읽어보고, 좀 읽게, 예.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가 아니었으면 대학은 사서 속에 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자가 이 장구 대전을 쓰면서 자정자왈 해갖고 위에다가 자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죠? 정자 말씀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은 이 대학이라는 책은 공시지 유서. 우리 유서할 때 유서를 쓴다, 유언을 남긴다 할때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공자께서 남겨주신 글로서, 남겨주신 글로. 초학 입덕지문이라. 초학자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덕이라는 것도 뭐지요? 덕이 뭐예요? 요즘은 덕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덕은 돈이에요. 덕은 돈입니다. 보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덕이 아, 진짜 돈이에요. 요즘은 그랬다고요. 보세요. 이 골프를 배운다고 할 때, 여기 골프 요 연습장에 가도, 이 사람들이 박세리만큼 못 치는데도, 그 사람한테 좀 배우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실제 박세리라든지 그런 사람이 와서 골프를 가치려면, 한 시간 배우는데 돈이 이만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박세리라는 사람이 가진 것은 골프를 쳐서, 골프 이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터득한 거예요. 덕이라는 개념을 행도의 유득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를 행하여서 마음속에 터득함이 있는 것이 덕이에요. 그런데 그 박찬호처럼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데 와서 야구 가르친다고 한 시간만 해주면은 이만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야구를 해서 그거에 나름대로 터득함이 있는 거야. 그거를 재주제자 재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세계 갑부 1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 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재물에 대한 이치를 터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물제자 쓰는 재덕이에요. 그런가 하면 학문을 많이 한 사람한테 가서 공부하려면 학덕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성 자체를 회복해서 인간 자체 그걸 가르치는 사람을 인덕 있는 거잖아요. 그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지금. 그 덕은 입꼬로 돈인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중학생들도 그렇게 설명하면 덕이라는 게, 아,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된다고 딱 하면 알아듣는다니까요. 어느 분야든 간에 결국은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옛날에는 다 행도의 유득어심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도를 행하여서 마음에 터득한 것이 덕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야든 간에 그 분야로 세계 탑에 딱 올랐으면 그 사람 모셔가는 곳마다 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아노의 진짜 대가들 이름을 따서 무슨 피아노 학원 이렇게 하잖아요. 태권도를 해도 우리 모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대학 태권도 학원이라고 다 쓰잖아요. 그게 다그 분야로 그 도를 행해서 얻은 바로 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분야의 이치를 터득하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 초학 입덕지 문제예요. 초학자로서 덕에 들어가는 분이단 말이지. 결국에는 학문을 하는 그 출입구인데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려봅니다. 어금의 지금 시대에 각연 고인 위학 차제자는 고인 위학 차제자예요. 옛 사람들이 위학 공부를 했던 차제 순서를 가견자 볼수 있는 것은 이 가자는 뭐뭐 할 만하다 할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가견이니까 볼수 있는 것이 자자는 겉자자예요. 그것은 독뇌차편지존이요. 독자는 유독 오직 이런 온이 그런 뜻이에요. 유독 뇌차편지존 이 편이 보존된 것을 의뢰할 수 있고 이 대학이 있다는 것 자체 대학 가지고서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가던 순서 바로 경물체지 성회정신 수신제가 지구 평천에 그죠? 명명덕신민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 논맹이 차지하니 그 다음엔 대학을 공부하고 나서 논어와 맹자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어와 맹자가 대학 다음으로 옛날 공부했던 사람들의 그 공부 그러니까 고인 위학 차제 그죠? 옛날 사람들이 공부를 해나가던 순서를 대학을 통해서 먼저 기준을 잡고 논어와 맹자로 그 다음에 차례차례 공부를 해야 된다. 학자 필유시학원이면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유시이학원 이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배워나간다면 공부를 해나간다면 서호기 불차이다. 서호는 아마도 이렇게 번역할게요. 아마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왜딱 뗐냐 하면 이제 거기 그 잔주를 좀몇개 봐야 돼서 이렇게 끊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규산양씨부터 볼까요? 대학 1편은 성학지 문호요. 성인의 가르침인 그 성인의 공부를 하는 그 문호에 해당돼서 기, 취도, 지경으로 그 길을 취하는 것이 지극히 이게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고로 이정, 다령, 초학자, 독지라. 이 정명도 선생, 정이천 선생이 공부를 하겠다고 누가 제자가 찾아오면 반드시 대학 먼저 읽으라 했다 이거야. 그게 출입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세요. 주자왈 말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보시면 모요인 선독 대학 가야 이정기 규모하고 내가 주자 당신이 내가 요인 선독 대학 가야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대학을 읽어서 이정기 규모, 그 학문의 규모를 정하게 한 거예요. 요즘 그 공부한다는 사람한테 공부해서 뭐할 건데? 라고 딱 물으면 취직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여기 옛날 사람들은 공부해서 뭐할 건데? 아, 수기치인. 딱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규모 범위가 어디예요? 온 천하에 평천하니까. 자기 혼자 그 조그만 회사에 취직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차독 논어하야 그 다음에 논어를 읽어서 이 입기 근본하고 그 근본을 수립하게 되고 근본을 세울 수 있고 논어에 보면은 논어도 그 논어가 상중하로 나른다면은 상중까지 상표는 거의 입지에 관한 공부잖아요. 중은이 이제 입지 다음에는 인간관계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하편에 가서는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의 행적들이 거의 드러나는 그런 대목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논어를 읽어서 이 입기 근본하고 그 근본을 수립하게 되고 근본을 세울 수 있고 논어에 보면은 논어도 그 논어가 상중하로 나른다면은 상중까지 상표는 거의 입지에 관한 공부잖아요. 충운이 이제 입지 다음에는 인간관계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하편에 가서는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의 행적들이 거의 드러나는 그런 대목으로 돼 있어요. 차독 맹자야. 논어 읽고 나서 근본을 세우고 첫 번째는 규모를 정하고 그다음에 근본을 세우고 차독 맹자야. 그다음에 맹자를 읽어서 이 관기 발월을 하고 발월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공부해서 터득한 이치를 세상에 펼치는 거잖아요. 맹자의 글을 읽으면 통쾌하게 사람을 대하는 법,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발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차독 중용하야 그 다음으로 중용을 읽어서 이구 고인지 비밀아 옛날 사람들이 공부했던 드러나지 않았던 깊은 이치, 그 미묘한 그 이치를 찾아내도록 가라야죠. 그게 이제 사서 읽는 법이지요. 근데 그 다음에 거기 진 씨는 또더 자세하게 해놔서 한 번만 더 보고 가지요. 정리하는 거니까. 진 씨왈 위학 차서 자유기요하니 공부를 하는데 그 순서가 저절로 그 요령이 있어요. 요점이 있는데 선수 대학하야 이위 입덕지문하고 그죠? 우선 대학을 읽어서 입덕 덕에 들어가는 문으로 삼고 이제 그 중에서 이기중설 명명덕 신민 구기 구기조 구기조리 실군경지 강령야라. 근데 입덕지문이라고 대학책에는 돼 있지만은 그 중간에 들어가 보면 명명덕 신민 그 다음에 명명덕 실민 할수 있는 구기조리 그 조목과 이치가 다 거기 구색이 갖춰져 들어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상대학이라는 글은 군경지 강령 모든 경전의 강령이 되는 글이더라. 차즉, 논어하야 이위 조존 함양지시라고. 논어에서는 논어를 읽어서 조존 함양의 실체를 삼아야 돼. 조존이 뭐죠? 사람 마음을 잡으면 있고, 그죠? 보존이 되고, 근데 이제 마음을 놓아버리면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어는 마치 이렇게 그 이제 경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앞에 화로를 놓고 화로를 이렇게 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이렇게 뱃속이 두둑하게 따뜻하게 데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함양 공부가 많이 주축이 돼 있지요. 함양할 때 함자는 물이 스며들어가는 듯이 서서히 내몸 자체, 내 뼛속 깊숙이 깊숙이 하나하나 그 이치가 스며들어오는 거고, 양자는 그걸 길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실체를 논어에서 얻어야 되고. 우기차즉 맹자야, 그 다음으로 맹자를 읽어서 이위 체험 흉광지다. 맹자는 이게 이제 사실은 거기에 뭐 호연지기도 있고 호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 공자께서 가르쳐주신 그 학문을 속으로 내가 채우고 그걸 확산시켜 나가는 그 공부를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다. 삼자 기통연의 이세 가지를 세 가지가 이미 다 통한 뒤에 회기 그거 중용이라 그 모든 이치를 중용에서 탁그 이치를 모아야 된다 이거죠. 또 말하기를 대학 규모 광대히 본말 불유하고 절목 상명이 시종 불문이다 이거요.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대학이라는 글이
규모가 그렇게 넓고 크지만 본말이 빠져 있지 않아. 본말이 딱 정립이 돼 있고 절목상명이 시종불명. 그 마디와 그 조목조목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만 시와 종, 시작과 마무리가 문란하지 않아. 대학은 딱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학자 소당 최선 강명자라. 그러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장 우선적으로 읽어서 그 이치를 밝혀야 될 그런 글이 바로 대학이다 이거야.